Hey, Minos, have you arrived in Bangkok? What are you up to this Friday? Let's hang out together with my friends. 그녀는 다름 아닌 과거 태국 출장 시 밤에 홀로 클럽에 갔다가 인연을 맺게 된 제니였지. 태국은 1년에도 몇 번씩 방문하기에 갈 때마다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놀던 친구라 일주일간 체류하던 당시에 그녀로부터 심심하던 차에 때마침 연락이 온 것이지. 맨날 볼 때마다 클럽에서 죽치던 아이라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조차 깜빡하고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대학생활을 해서 장학금도 몇 번 받고 준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고 해. 졸업기념으로 이번에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며 나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을 초대한 장소는 그녀의 아버지가 졸업선물로 구입해 주었다는 방콕 에카마이의 800만 바트짜리 콘도. 800만 바트, 대략 한화로 2억 8천. 방콕의 대학에 다니는 그녀는 치앙마이 출신으로 그저 놀기 좋아하는 아이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부자였었나? 좀 더 친하게 지낼걸. 그것뿐만이 아니라 머세데스 벤츠와 현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떠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날따라 한강의 온도는 따뜻한가 체크하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태국의 빈부 격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질문이 막연하지만 태국의 부유층은 깜짝 놀랄 만큼 부자라고 해. 태국은 한국과 달리 상속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자는 대대로 부를 세습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남는 구조라고 할 수 있지. 방콕 시내를 걷다 보면 벤츠와 BMW는 대중적인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태국은 자동차가 저렴한가?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태국은 절대 차가 싼 나라가 아니야. 태국의 차값은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 편인데 대체로 한국의 1.5 혹은 2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태국에서 소나타 살 돈이면 한국에서 벤츠 E클래스를 살 수준으로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고서는 고급차를 모는 건 쉽지 않지. 이렇게 자동차 가격이 후덜덜한 태국. 그렇다면 소비를 이끄는 계층인 중산층은 어떠할까? 일반적인 태국인의 대졸 초임은 하나로 따지면 약 60만원 수준인데 관리자가 되면 100에서 150만원으로 결코 높은 급여라 볼 순 없지. 따라서 4인 가족이 생활할 때 매우 빠듯하며 남자만 일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기에 맞벌이는 필수인데 그들의 월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차를 살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러나 이곳은 여유로움이 넘치는 태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 곳. 수입 대비 약간은 지나치다 싶은 과소비는 전혀 개의치 않기에 그까이 거 돈이 없어도 대출을 끼고 구입해버린다고 해. 태국도 월말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그들의 특성상 받는 즉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라고 하며 따라서 월말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매우 혼잡하지. 태국인들에게 돈은 있는 즉시 써버리는 개념으로 마치 내일은 없다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해. 노후 따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노후에는 당연히 자식들이 부양해 줄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지. 지금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연중 따뜻한 기온에 노숙을 해도 얼어 죽지 않는 나라.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느꼈던 게을러 보일 정도의 여유로 풍요로운 환경과 기후가 국민의 기질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에 반해 한국에는 추운 계절이 있고 태풍과 홍수, 이따금 발생하는 지진 등의 재해들. 이런 어려운 환경의 나라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 소득의 대부분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는 심리가 있지. 태국은 지니 계수가 높은 나라들 중 하나로서 상위 20%가 하위 20%의 약 12배를 벌어들이고 있어. 아직까지 태국을 동남아 개발도상국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상류층의 생활 수준은 여느 선진국 못지않지. 아무 노력 없이 막연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환상은 그저 쓸데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미노스. 오늘도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되새기며 아직 남자친구가 없는 제니에게 술 마시자고 연락해볼까 해. 120만. 어, 리저널.